자, 이제 세자짜리 해석을 한번 보시죠. 그 세자짜리는 총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1, 2, 3 차례대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자 읽어보죠. 복숭아 도, 복숭아 도, 복숭아 도, 복숭아 도, 더블 여, 더블 여, 오얏 이, 오얏 이, 오동 오, 오동 오, 미칠 급, 미칠 급, 버들 유, 버들 유, 푸를 청, 푸를 청, 또 우, 또 우, 흰 백, 흰 백, 푸를 청, 푸를 청, 다시 부, 다시 부, 누루 황, 꽃화, 꽃화, 어느하, 어느하, 어찌하, 어찌하. 이 하자는 육하원칙이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세요. 떨어질 낙, 떨어질 낙, 떨어질 낙, 떨어질 낙. 입새 옆, 입새 옆, 입새 옆, 입새 옆. 스스로 자, 스스로 자. 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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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개. 마실 음, 마실 반드시 필, 반드시 필, 취할 취, 취할 취, 먹을 식, 먹을 식, 곧즉, 곧즉, 배부를 포, 배부를 포, 복숭아 도, 복숭아 도, 꽃화, 꽃화, 붉을 홍, 붉을 홍, 버들 유, 버들 유, 잎새 엽, 잎새 엽, 푸를 청, 푸를 청, 아침 조, 아침 조. 이슬로, 이슬로, 마늘다, 마늘다, 비, 밤야, 밤야, 비우, 비우, 긴장, 긴장. 네, 일단 이렇게 읽어보시고 한번 보죠. 도여리 할 때 여자와 급자는 다 똑같이 뭐뭐와 이런 뜻을 써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복숭아라는 거하고 오야시라는 거하고 명사 두 개를 여자 빼면 그렇게 되지요. 가운데 글자 빼보세요. 오류 하면 오동나무와 버드나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와 역할을 한 글자를 급자와 여자로 넣은 거지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복숭아와 오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동나무와 버드나무. 근데 옛날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할까요? 복숭아와 더불어 오얏 이렇게 했던 것을 요즘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여자가 와로 해석한단 말이죠. 오금유도 옛날 번역한 거 보면은 오동나무 및 그쵸? 오동나무 및 버드나무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뭐뭐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청백 두 글자 사이에 또 우자를 넣은 거지요. 그렇죠? 푸르고 희다. 그래서 또 자도 푸르고 푸르기도 하면서 또 희다. 푸르기도 하고 또 희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붓자도 이게 또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푸르고 또 누렇다. 됐죠? 반대로 그 세 번째 줄 용례를 보면 화락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꽃이 진다. 근데, 어찌하자라는 말을 넣었어요. 어찌시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해보세요. 꽃은, 다 틀려요, 해석이 이제. 꽃은 왜 떨어지는가 해도 되지요. 육하원칙이니까. 꽃은 언제 떨어지는가? 꽃은 어떻게 떨어지는가? 되지요? 육하원칙 중에 다는 안 되지만 몇 개를 넣을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꽃은 어찌하여 지는가?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엽자개라. 엽개 두 글자로 쓰인 것을 가운데에 스스로 자자를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잎은 핀다. 근데 잎은 저절로 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음취 이렇게 된 거지요. 마실음 취할취 마시기도 마시면 취한다 그거지요. 근데 거기다가 반드시 필자를 넣었어요. 부사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마시기만 하면 반드시
취한다. 그렇죠? 식포, 그런데 먹으면 배부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곧즉자를 넣었어요. 그것도 부사를 넣어서 그래서 먹으면 곧바로 배가 불러진다. 되지요? 그 다음에는 도 가운데 꽃을 빼면은 뭐예요? 도홍하면 뭐예요? 복숭아가 빨갛다 그거지요. 그런데 앞에 복숭아 도자를 빼면 화홍하면 꽃이 붉다예요. 근데 합하지면 어떻게 해요? 복숭아 꽃. 꽃은 꽃인데 무슨 꽃? 아, 수식하는 거지요. 복숭아 꽃은 붉다. 뒤에도 똑같아요. 유청하면 버들이 파랗다인데 엽청하면 잎이 파랗다예요. 합하면 버드나무 잎이 파랗다.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할까요? 조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침이 많다가 뭔 말이에요? 이런 때는 이제 정말로 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자를 찾아봐야 돼요. 조자를 찾아보면 이게 아침조만 있는 게 아니라 조정조, 왕조조. 야, 우리나라 역사는 왕조가 여러 왕조가 있어. 그럴 때는 조다하면 왕조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왕조 이렇게. 그런데 노다하면 이슬이 많다지요. 근데 조로다 할 때도 사실은 찜피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이슬은 많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또는 조 다음에 띈 표시를 해놨으면 아침에는 이슬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 조로 띄고 다음엔 아침 이슬은 많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띄기를 어디다 띄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분명히 그 뒷장 보면 야장. 근데 그 앞에다 가을 추자를 넣으면 더 멋있지요? 추야장이라. 가을 밤은 길기만 하다. 근데 여기 야장하면 밤이 길다. 지금은 낮이기인데, 그죠? 그런데 우장하면 뭐예요? 여기 우자는 무슨 우? 비 내릴 우자예요. 그럼 비가 길게 내린다. 비가 오래도록 내린다. 그런 뜻인데, 합하면 밤 비가 오래도록 내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붙여서 읽어볼까요 우리? 그냥 여기 띈 표시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도열이요 오금유람 청우백하고 청부황이람 거긴 성독해 읽으려니까 좀 잘못 띈 것 같으니 그죠? 화하락고 엽차게로담 필치하고 식즉포로담 도화홍이요 유엽청이람 조로다하고 야우장이람 한번 더 읽어볼까요? 도열이요 오금유람 청우백하고 청부황이람
화락고 엽차계로다. 화락고 엽차계로다. 음필치하고 식즉포로다. 화홍이요 유엽청이라. 화홍이요 유엽청이라. 초로타고 야우청이라.